안녕하세요. 영어 문법 1도 몰라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기본 구문독해 챕터 17강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1번 이 목적 뭐뭐 하기 위하여는 우리 저번에 수업을 했었었죠. 이게 왕래발적동사. 왕래발적동사. 뭐가 왕래발적동사다? 오다, 가다, 출발하다, 도착하다. 이 왕래발적동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 원마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arrive, 이 동의어가 뭐 있죠? 도착하다, arrive, get to, reach, appear, 나타나다, disappear는 사라지다, return은 돌아오다요. 자, 그는 갔다 공원에 to park, 주차하기 위하여 있어요. 왕래발적동사 대 이렇게 to 부정사, 원마하기 자, 2번으로 갑니다. 2번, 원인, 뭐뭐 해서, 이런 뜻입니다. 특징, 감정을 나타내는 이러한 형용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 뭐뭐 해서라고 해석합니다. 우리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nice to meet you. 이러죠. 그때 이 nice가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아, 기분 좋다. 왜? 만나서. 이렇게. 자, gloomy는 우울한, 이런 뜻입니다. 그 교수는 우울했다. 왜? 봐서. 그 슬픈 영화를. gloomy는 우울한.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여러분이. 3번. 일반 형용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로. 일반 형용사, 아까, 2번에서 했던 감정을 형용사를 뺀 이런 일반 형용사, 비러는 쓴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하기에. 이렇게. 자, 우유,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있는 is not bitter. 쓰지 않다. 마시기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4번이 좀 약간 어렵다고 해야 되나? 자, 어쨌든 새로운 뜻이 있어요. 여러분, 캔낫이 뭐뭐 할수 없다. 이런 뜻은 이렇게 일반 동사가 아닌 비동사가 왔잖아요. 그럼 해석이 달라집니다. 뭐뭐 일리가 없다. 자, 메이 다음에 비동사가 나온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고요. 머스트 다음에 마찬가지로 머스트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데 머스트 다음에 비동사가 온다면 일반 동사가 아닌 비동사가 온다면 추측에 따라서 뭐뭐임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외울 때 이렇게 외워요. cannot be 이렇게 maybe must be 이런 식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측의 조동사 세개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하는 것을 pony라고 해석합니다. 자, 1번 해석합니다. He must be a fool. 이 fool은 여러분 바보 이런 뜻입니다. foolish가 형용사가 되겠죠. 자, 그는 바보임이 틀림없다. 믿는 것을 pony, such 그러한 것을. 2번 갑니다. He cannot be a gentleman. 그는 신사일 리가 없습니다. To do 하는 것을 보니 such a bad thing. 그러한 나쁜 것을 보니 이네 개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예. 뭐 결과 뭐뭐해서 뭐뭐하다가 있는데 자주 안 나와서 뺐습니다. 그건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2페이지요. 이걸 하기 전에 이걸 잘 보시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는 어렵습니다. 영어는 어렵다. 일반 형용사이죠. 뭐뭐하기에. 공부하기에 1시간 동안 날마다 규칙적으로, regularly, 규칙적으로. The girls. 자, 그 소녀들은 with no 엄마가 없는 슬펐다.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나오는 뭐뭐에서 들어서 그들 아빠의 죽음을. 아, 엄마도 없는데 아빠도 죽었다네요. 큰일 났네요. 3번으로 갑니다. The president, 그 대통령 in blue house. 청와대입니다, blue house요. Welcome, 올 것이다. 왕래발적동사네요. 요리, 만나기 위하여 그 예쁜 숙녀를. 명사 뒤에 ing 끊어야 된다니까. 명사 뒤에 ing 나오면 동사가 아니다. ing는 뭐뭐하고 있는, 사랑하고 있는 그를. The novelist, 소설가입니다. 동사는 이거겠죠, 당연히. 이게 동사가 아니겠죠. 왜냐면 이게 by가 나왔으니까. 이건 동사를 가장한 pp가 되겠죠. 자, 그 소설가. 존경되어진 바이 뭐뭐여 어린 사람들의 어린 children 아이들에 하여 행복하다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뭐뭐해서 끝내서 그 새로운 소설 5번 갑니다. Plenty of boys 그 많은 소녀는 명사 대 ing 뭐뭐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수학과 영어를 beside him 그 옆에서 자 must be 뭐뭐임에 틀림없다 추측의 조동사잖아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must wise죠. 영리함이 틀림없다. 뭐뭐 하는 것을 본이다 그랬죠. 이렇게요. 말하는 걸 보니 영어를 유창. 자, 6입니다. 자, few가 나왔네요. 부정어다. few가 있으면 동사를 부정해야 된다. 이게 동사다. 놀라지 않았다.
들어서, 듣고서가 낫겠냐? 듣고서 그 뉴스를. 자, lady, 그 숙녀죠. 놓여있는, 누워있는 사람이니까 누워있는 on the bed, 침대 위에. 놀라지 않았다. 피부 부정어니까. 듣고서 그 뉴스, 소식을. 그다음에 그 남자. 니어더 스쿨, 학교 근처에 있는 슈드컴, 와야만 합니다. 히어 요리. 토론하기 위하여 그 문제를 토론하기야. Withers, 우리와 함께. 3 weeks later, 3주 후에. 그건 아키텍트입니다. The architect. 그 건축가는, 동사는 must be. 추측의 동사죠. 바보 이미 틀림없다. 추측의 동사 되는 동사. 뭔만 하는 거 보니, 믿는 걸 보니, such a thing. 그러한 것을. 자, 건축가입니다. PP입니다. 둘러싸여진 바위의 earth. 우리에 하여 바보임에 틀림없다. 믿는 걸 보니, 그러한 것을. 9번 갑니다. 그 foreign language. 그 외국 언어는, 동사는 뭘까요? 이게 동사죠. 어렵습니다. 어렵다. 어렵다. 마스터 하게. 일반 용사 뒤에 나온 투부 정사. 뭐뭐 하게. 자, 어떤 애국어입니까? 배워진 많은 학생들에 하여 어렵다. 마스터 하게. 자, 3페이지로 와가지고요. 3페이지로 와서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은 소녀들 명사대야인지 동사가 아니다. 뭐뭐 하고 있는? Listen to. 듣고 있는 그 라디오를 were unhappy. 불행했다. 들어서 그의 아빠, 죽음을. 1번 갑니다. The handsome teacher. 그 잘생긴 선생님은? 명사대야인지 뭐예요? 동상 아니죠. eating, 먹고 있는 그 맛있는 음식을 in the restaurant, 식당에서. 아가 동사죠. a surprise, 놀랐다. 봐서, 이 지각동사, 사육동사, 늙은이가 희미인이 오는 것을 into 끊어야 되겠죠. 그 식당 안으로. 3번 갑니다. 그 소년. ing, 명사대 ing, 동상 아니다. 원하고 있는, 원하는, to be, 되기를. famous scientist, 유명한 과학자가, 외국 갈 것이다. 미국의 왕래 발작 동사 대 to 명사. 뭐뭐 하기 하여, 공부하기 하여, a foreign language, 외국 언어를. plenty of boys, 많은 소년들, 전면구조 in the yard, 마당에 있는. do one's best, 최선을 다하다. did their best, 최선을 다했습니다.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in the exam, 그 시험에서. 자, 나로니의 버돌 수업이 여러분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also 생략 가능하다. 그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로 must be rich요. 충분히 부유함이 틀림없습니다. enough to잖아요. 뭔말 정도로, 살 정도로, 새로운 비싼 차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여러분 이 must로 연결해 가지고 충분히 부자임이 틀림없다. 사는 것을 보니 새로운 비싼 차를. 이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6번 갑니다. 나돈이 에이 버돌소비. 그 빵, 그의 빵뿐만 아니라 그의 우유도, 이 동사예요. looks bad, 나쁘게 보인다. 끊어야 되겠죠? PP입니다. keep team. 유지되어진 in the refrigerator, 냉장고에. 보인다, 나쁘게. 왜 나쁘게? 먹기에. 일반 형용사 뒤에 나온 to 형용사. 뭐뭐 하기. 자, 7번으로 내려왔습니다. The foreign language, 애국 언어는 동사일까요? 동사가 뭘까요? 이게 동사일까요? 아니면 이게 동사일까요? 당연히 비동사가 동사겠죠? 그러면 앞에 나오는 이것은 동사가 아니라 PP다, PP. 어? 외국 언어 배워진 바이 멈멋에 하여 많은 소년들에 의하여 너무 어려워서, 투팅법이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마스터가 할수 없다. 누가?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누가? 누가? 그들이 마스터할 수 없다. 8번 갑니다. The bookcase. 그 책꽂이. lying. 놓여있는 out of, 뭐뭐 밖에, 그집 밖에. 너무, 아, 무겁다. 무겁다. 운반하기에 그방 안으로 혼자서. 누가?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for plus, of plus 명사. 늙은이가 그 약한 소녀 카. 8번 해석 다시 합니다. 그 책꽂이 놓여있는 그집 밖에 무거워서 그 약한 소년이 운반할 수 없다. 방 안으로 혼자.
The ugly actress. 그 못생긴 여배우는, 아, 못생긴 여배우가 있네요. 많습니다. 있죠.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지만 있잖아요. 그죠? 놓여있는, 에이, 사람인데? 누워있는 침대 위에. Maybe very 똑똑할지도 모른다. 이해하는 것을 포니. 그것을 빨리. 그러면 세상은 공평합니다. 이렇게 못생겼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똑똑하게라도 한다. 하나님은 공평하다. 10번 갑니다. 그 소녀는 말하고 있는 영어를 in the public, 예? place요. 대중 공공장소에서 must be a fool, 바보 이미 틀림없습니다. To believe, 믿는 것을 보니 such a thing, 그러한 것을. 여러분, 연습만이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